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힙합선생님 김달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펀치라인, 텅트위스터와 같은 힙합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예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먼저 펀치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펀치라인은 보통 은유적인, 이중적인 단어들의 나열이라고 우리가 배우는데요. 좀 어려운 말들이죠? 자세히 뜻을 들여다보면 은유법,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뭐 너의 눈동자는 호수 같아,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하늘에 떠있는 솜사탕 같이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같다, 다른 것과 비슷하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은유법이고요. 이중적 표현,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창피해 라는 말은 창을 피하다 라는 말이 있고, 부끄럽다 라는 말도 될 수 있겠죠. 고소하다 라는 말은 법적으로 소송을 걸다 또는 맛이 고소하다 라는 말도 될 수 있죠. 중의법은 좀 어려운데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를 싣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문구에서 들은 조국을 뜻할 수도 있고 봄은 해방을 뜻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은데 사실 펀치라인이라는 랩의 기술은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다른 래퍼들은 자신의 가사에서 펀치라인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스윙스의 러라는 랩 가사를 살펴볼게요. 난 베트남 국기의 별, 사방이 적이라는 가사를 쓰고 있죠? 베트남 국기가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아세요? 가운데 노란 색깔 별이 있고 주변을 빨강색이 둘러싸고 있죠? 자기 자신을 그 가운데 위치한 별, 즉 스타, 연예인, 유명한 사람 혹은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붉은색, 즉 불글적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에너미들, 그런 적들을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에픽하이 레슨3에서 타블로라는 래퍼의 가사를 보겠습니다. 일장기의 붉은 점은 내 조상의 핏방울. 스윙스의 가사처럼 국기를 이용한 펀치라인인데요. 일장기의 붉은 점이 내 조상의 핏방울이라고 하죠. 일제에 침략당했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 가사에 녹여냈는데요. 일장기는 가운데 붉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가 우리 조상님들의 핏방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다음은 빅뱅 GD 엔탑의 쩔어라는 노래 가사인데요. 내 통장은 당구대 공이 너무 많아. 여러분, 통장에 공이 너무 많으면은 뭐예요? 네, 그쵸. 돈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모든 스포츠 중에 공을 많이 쓰는 스포츠가 바로 당구예요. 그래서 자기 통장에 공이 많기 때문에 마치 당구대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재미있는 펀치라인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어려운 펀치라인일 수도 있고 단순한 펀치라인일 수도 있고 유머가 들어있는 펀치라인일 수도 있고 진지한 펀치라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펀치라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텅 트위스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텅 트위스터는 비슷하거나 발음하기 힘든 단어를 조합하여 만든 문장인데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텅 트위스터 문장들이죠. 자,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첫 번째, 철수 책상 철 책상.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철수 책상 철 책상. 좀 빨리 읽어볼게요. 철수 책상 철 책상. 천천히 읽으면 쉬운데 좀 빨리 읽으면 어렵죠. 이게 바로 텅 트위스터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요. 저분은 박법학 박사고 이분은 백법학 박사다. 좀 팁을 드리자면 입술을 크게 크게 움직이면서 읽을수록 발음하기가 쉬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분은 박법학 박사고 이분은 백법학 박사다. 선생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니까 점점 발음하기가 어려워지네요. 다음 문장은 정말 유명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한영 양장점 옆 한양 양장점. 한 번 더. 한영 양장점 옆 한양 양장점. 어렵네요. 그 다음
서울특별시 특허허곽과 허곽과장 허과장. 한 번 더. 서울특별시 특허허곽과 허가과장 허과장. 다음. 저 말뚝이 말 멜 만한 말뚝인가? 말 못 멜 만한 말뚝인가? 한 번 더. 저 말뚝이 말 멜 만한 말뚝인가? 말 못 멜 만한 말뚝인가? 어렵네요.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앞집 뒷창살은 곁 호창살, 옆집 앞창살은 곧 겹창살. 좀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집 뒷창살은 곁 호창살, 옆집 앞창살은 곧 겹창살. 아, 발음이 정확히 되지 않고 너무 어렵네요. 자, 이런 어려운 문장들에 나열이 된 게 바로 텅트위스터인데, 문장들을 보면 알겠지만 말이 안 되는 문장들은 없죠. 전부 다 말이 다 통하고 뜻이 있는 문장들입니다. 이 다음은 영어 텅트위스터를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red lorry, yellow lorry. red lorry, yellow lorry. 두 번째, three gray geese in green fields grazing. three gray geese in green fields grazing. 보다 보니까 한글 발음보다 뭔가 더 쉽지 않나요? 이게 특별히 쉬운 문장들이라기보다는 한글과 영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 우리가 영어 텅트위스터를 읽으면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다음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Mixed biscuits, mixed biscuits. Mixed biscuits, mixed biscuits.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요. Swan swam over the pond. Swim, swan, swim. Swan swam back again. Well, swam, swan.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wan swam over the pond. Swim, swan, swim. Swan swam back again. Well, swam, swan. 마지막 문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If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where are the picked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아이고, 어렵네요. 길어질수록 당연히 문장 발음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런 텅트위스터를 이용해서 가사는 어떻게 쓴다는 걸까요? 여러분, 형돈이야 대준이라는 가수를 아나요? 정형돈이라는 개그맨과 데프콘이라는 래퍼가 만나서 결성한 팀인데, 이 팀은 아예 텅트위스터로만 이루어진 가사로 랩 음악을 발표했는데요. 그 제목은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